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대전 임수원이에요. 제가 뭐 어제 술을 한잔 한 건 아니고요. 최근에 술 한잔 한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죠. 뭐 어쨌든 그래서 보통 그 해장용 뭐 버섯 마늘 라면 이 출시가 됐어요. 이거는 그 CU에서 출시된 라면이고요. CU이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오뚜기에서 만들었어요. 네 오뚜기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뭐 버섯 스프는 보여요. 그리고 그 진짬뽕 같은 되게 그 묵직한 면발이 있어요. 마늘이 어디에 갔는지는 안 보이네요. 이따 한번 물 넣고 끓여보면 알겠죠. 그리고 스프는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어요. 이지컷이고요. 그 여기에 마늘 향이 들어간 건가? 뭐 한번 액체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어요. 네, 액상 스프 뿌려봤는데 와 거의 뭐 육수 다 되게 있었는데. 어쨌든 그럼 여기다 끓이면 넣고 이거는 전자레인지 기능이 없대요. 전자레인지 기능이 없어서 네 그냥 4분을 버텨야 되고요. 그 4분 넣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 그동안 삼각김밥도 좀 데피고 네 이제 다 익혀봤는데요. 한번 이거 그 면발이 그 진짬뽕 면발인데 그 농심에 그 세븐에서만 나오는 그 특육게장 있잖아. 약간 그 느낌이 지금 날 것 같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지금 살짝 그럴 것 같아요. 이게 한 가닥 더 먹어볼게요. 그 농심 풍육게장 그거하고 약간 지금 느낌 비슷해요. 탄불이가 오뚜기 라면이에요. 그러니까 CU에서 나오지 뭐 오뚜기 거예요. 국물 시원해요. 그 버섯 라면이 어디에 있었더라? 제가 알기로 그 버섯 라면이 그 어디 마트에 있었는데 어느 라면인지 나 기억을 못하겠어요. 어떤 라면인지 기억을 내가 못하겠어요. 일단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저 양손잡이에요.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버섯 스프는 아까 있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요. 버섯 스프는 있어. 버섯 스프는 여기 있거든요? 근데, 자. 버섯은 여기 있어요. 근데 마늘은 안 보여. 마늘은 건더기로 구현이 안 됐나 봐요. 마늘은 건더기로 구현이 안 됐어. 이거 보니까 구현 안 됐고요. 마늘은 그냥 이거 국물 향이만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살짝 있는 것 같았는데 버섯이었네요. 자 그러면 저는 마저 먹고 총평으로 좀 네, 보도록 할게요. 어우 다 먹어봤는데 건더기에 마늘 건더기는 없어요. 마늘 건더기도 없고 그냥 그 액상 스프에 마늘 향 넣은 걸로 구현이 된 것 같아요. 맛은 느껴져. 근데 솔직히 마늘 맛보다는 버섯 맛이 좀 더 세고요. 마늘 향을 드시고 싶으시면 아 근데 지금 제가 무파마가 생각나는데 무파마도 솔직히 그 무국 맛이 좀 세거든요. 무파마는
어쨌든 버섯라면 그 버섯 넣었을 때 그 약간 그 시원한 국물 있죠. 그 느낌은 나요. 일단은 버섯 국물이 그 버섯 매운탕 약간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었고요. 버섯 전골 막 이런 거 먹는 느낌이었어요. 뭐 제가 뭐 버섯을 뭐 나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모르겠어요. 집 뭐 봉지라면 뭐 묶음으로 나오면 뭐 먹기는 할 것 같아요. 일일이 편의점에 와서 찾아와서 먹기는 조금 약간 불편하긴 하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진짜 집에다 소장하고 싶으면 막 그냥 사서 갖다 놓고라고도 먹잖아요. 근데 그럴 생각 그러고 싶은 생각까지는 딱히 안 드는 맛은 있는데 뭐 그렇네요. 자 그럼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